국립해양주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해양레저지수입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금요일 무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한낮 더울 때는 해수욕이나 선탠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그늘에서 틈틈이 휴식해주시고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 해수욕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전부 초록빛입니다. 가벼운 바람과 잔잔한 물결이 반겨주겠는데요. 시원한 바다에서 푹푹 찌는 더위를 해소해 보시죠. 계속해서 내 해수욕장도 매우 좋음으로 가득합니다. 최대 파고가 0.2m로 낮겠고 바람도 잠잠하겠는데요. 해수욕 즐기시고 바다 풍경도 눈에 담아보시죠. 남해안도 다를 것 없이 매우 좋음 떴습니다. 역시나 낮은 물결과 가벼운 바람에 적당한 수온까지 더해져 해수욕을 더 즐겁게 해주겠습니다. 이어서 일곱 해수욕장도 좋음에서 매우 좋음 보여 어디로 가셔도 좋겠습니다. 백사장에서는 발바닥 화상이나 이물질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해 신발을 착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동해안은 보통이 들어왔는데요.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평균 기온이 30도에 다다르겠으니 일사병에 주의하셔야겠고요. 고래불과 진하 해수욕장은 17도 내외로 수온이 차갑겠습니다. 몸의 체온을 충분히 높여준 뒤 입욕하시기 바랍니다. 나쁨 보이는 곳도 있는데요. 삼척해수욕장에서 오후에 거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해수욕은 오전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특히 협재해수욕장은 오후에 비가 좀 더 내리겠습니다. 기상상황 잘 확인하시고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스킨스쿠버는 대체로 즐기기 무난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조도가 파고, 유속, 수온 모두 체험하기 가장 좋은 조건이겠습니다. 끝으로 서핑도 무리 없이 즐길 수 있겠습니다. 대체로 물결이 잔잔한 편이라 패들 연습해보시기 좋겠습니다. 이상 내일의 해양레저지수였습니다.